오늘은 캠핑 막남의 캠핑 페어전 킨텍스 이제 다 왔어요. 네, 다 왔습니다. 오늘 여기 킨텍스 근처 오늘 캠핑 막남에서 캠핑카, 캠핑 장비 이런 거 알아보고요. 텐트도 오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오늘은 이제 한 3일까지 내일하고 모레까지 갈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딱딱딱 잘라서. 캠핑카, 그리고 뭐 캠핑 장비, 텐트 이렇게 해서 딱 세 개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갔다 올게요. 오늘 앞머리 들쩍대. 앞머리 들쩍대. 오셨어요? 하트 하트 보니 지렁이들게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자, 그럼 사람 많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볼까요, 이제? 메인 한 거. 자. 우와, 어마어마하죠. 와우. 자, 여러분들 저희는 2019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캠핑 페어 피크닉 박람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이번 캠핑 트렌드는 2019년 캠핑 트렌드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쏙쏙이 3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캠낙스 있게 좋아요, 구독. 봐봐. 많이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따라오시죠. 자, 저희는 2019년 캠핑 트렌드를 여러분들 캠핑 페어 킨텍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알아볼 거는 코치 포레스트라고 해서 1억 1,500만 원에 돼 있는데요. 요거 한번 알아보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네. 안에 한번 볼까요? 안에 지금 구경하는 사람 없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동 어닝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입니다. 자동 자동으로.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은 벗고 있죠.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것들하고 비슷한데 1억이 좀 넘어가면 소리 난다고? 지금 안 나죠? 미국 스타일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와, 여러분 딱 시선 볼까? 뒤로 돌아서 테이블을 같이 맞출 수 있게 되어 있고 TV도 이렇게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미국 스타일이나 유럽 스타일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캠핑카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샤워 공간이 잘 되어 있어요. 좀 확인해 보겠지만 샤워 공간. 우리나라는 이제 좀 샤워하기는 약간 간단 샤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수납장들 되어 있고 수납장들 되어 있고요. 잘 되어 있죠. 자, 일단은 밖에를 보면서 들어와서 주방이 요리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음식을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 풍도 당연히 뭐 냉난만 되게 되어 있고 또 전자레인지. 자, 오, 전자레인지 여기 있고요. 냉장고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상당히 크네, 일반 냉장고보다. 많이 크죠. 좀 많이 크게 나왔네요. 차이가 좀 크니까. 자. 자, 오, 안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오, 들어오니까 빠빠. 안방 맹태로. 아이고. 네. 자, 침실이 준비되어 아늑한 침실이네요. 오, 좋네. 침실은 보면은 창도 있지만은 뭐 아시다시피 메쉬망도 있고 이게 지금 메쉬망이거든요. 또 내리면 반대로 내리면 차광도 되고 메쉬 되고 또 이거 올려서 메쉬를 올려서 창문을 열 수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아, 또 안쪽에도 TV가 되어 있어서 일단은 영화 좋아하시거나 할 때 바깥에서 볼 수 있지만 누워서 침실에도 볼 수 있게끔 위에도 한풍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풍 시설이 되어 있고요. 한풍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국 것들이 화장실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웬만한 뭐 아파트 안방 화장실 작은 편. 오, 역시나. 오,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역시나. 오, 여기도 있네. 와, 샤워 시설. 와, 우리가 딱 원하는 스타일. 제가 들어가 보면 제가 샤워 시설 95kg 나가는데 보십시오. 이게 들어가서 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야. 우와, 그러네요. 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평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면 사실 샤워 굳이 안 하셔도 간단히 샤워만 해도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어딜 가야 뭐 500km는 가야 뭐 1km 뭐 1000km는 가야 뭐 마을 나타나고 막 이런 경우에 대륙이 크면은 사실 중간에 캠핑하고 씻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샤워 시설이 좀 잘 돼 있어요. 덥기도 하고. 근데 뭐 주말에만 잠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지만, 좀 저희처럼 1년에 330일 돌아다니는 사람들 같은 이게 좀 필요하죠. 어우, 잘 되어 있네. 샤워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뭐 낚시하고도 그렇고, 샤워하기도. 어디 이제 제주도나 어딜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조를 해. 그러면 와이프한테는, 아, 여보, 나 반찬거리 잡아올게. 그리고 자라 그러고, 자기는 출조 갔다 온다. 출조 갔다 오시면 알지만은, 씻어야 돼. 바닷물 때문에. 그치? 그치. 그럼 바닷물 딱 씻어서 또 해칠 수 있으니까. 그런. 낚시하면서 장거리 하기에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샤워 시설이 좀 있는 게. 이거는 샤워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 물 안 튀게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소변을 온다던가 세수를 할 때 옆에서 물이 안 튀게끔. 이런 것도 참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변기는 안쪽에. 변기는 이게 작은 변기가 아니고요. 오, 그래, 변기도 크네요. 저희 뭐 안방에 있는 변기 몇 개로 딱 큰 변기입니다. 변기도 크고 세수하기도 딱 좋게 나오네요. 완전. 그 다음에. 마찬가지 세면대가 있습니다. 드라이기 수납장. 수납장 한번 열어봐라. 수납장도 뭐 이렇게 수납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네. 휴지나 이런 것들. 여기는 수건거리도 딱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요. 세면대, 그리고 변기, 그리고 여기 샤워시설. 자, 빰빠라바. 아늑하죠? 햇빛이 들어오는 창에 샤워시설에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문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물 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탁기는 없습니다. 아, 세탁기는 코인 빨래방을 이용하셔야 돼요. 도시에 도착해갖고. 네. 여기 수납장이네. 열어봐라. 여기 수납장. 아, 이불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아, 지금 사실 이걸, 이불은 위에다 여기다 깔아놓으면 돼요. 깔아놔도 되고. 와 있어요. 넣을 수 있게끔 하고. 여기도 다 수납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나중에 진짜 뭐. 통일이 잘 돼서 북한을 지나서 유라시아 투어하면은 뭐 한 나라마다 한 6개월 정도씩 살아보려고 하면 이런 그럴 때는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샤워 시설이 좋은 게. 자, 앞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쁘죠? 문도 마찬가지 방충망 문이 따로 있습니다. 가격은 코치맨 포레스트 1억 1,500이네요. 부가세 포함. 아, 부가세 포함이라네. 부가세 포함된 가격. 그러니까 보통 요새 1억 정도 넘는 차들이 1억 정도 넘는 캠핑카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장거리 때였고 자기는 뭐 샤워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좀 요런 것들이 좀 많고, 뭐 그냥 주말에 잠깐 갔다 오고 집에 가서 씻으면 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까지는 너무하고 좀 저렴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코치맨 포레스트 1억 1,500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